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플 라이플 하나십니다. 제가 이제 3번 라인을 쓰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좀 한번 교체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무엇을 교체를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이 마스터리 더블 테이퍼라고 하는 DT 라인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거 양면이 모두 이제 일정한 굵기로 유지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앞에 좀 손상이 많으면 뒤쪽을 다시 연결해서 반대로 쓸 수가 있는 아주 유용한 드라이 플라이어 라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쓰고 있는 거는 이건 수프라. 굉장히 좋아요. 아무래도 다른 분들도 이 수프라 라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격대는 6만 원이고 굉장히 저렴하면서 기능도 좋고. 그런데 저는 이제 새로운 거 수프라 라인 말고 이제 더블 테이퍼 마스터리 시리즈 더블 테이퍼 DT 라인을 이제 9만 원 정도 주고 구입을 했는데요. 색상 어떤지 한번 볼게요. 색상은 뭐 비슷합니다. 요건 약간 베이지색 같고 요거는 약간 녹색에 가까운 그런 컬러를 가지고 있어요. 마스터리 더블 테이퍼 DT 3번 라인입니다. 자, 저는 이제 이 리를 이제 새로운 거 제가 이제 전에 이거 무거워서 잘안 썼는데 조금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 무거운 것도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구입했었던 거 이거 코리아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입니다. 좌측 핸들이고요. 소리가 굉장히 경쾌하죠. 이 다이얼을 돌리면은 소리가 드래그음이 바뀌어요. 둔탁하게 바뀌었다가 또 바뀌었다가. 제가 이제 여기에다가 기존 이제 백킹 라인을 조금 감아놨어요. 여기 그이 릴의 연결 부위에 여기 선만큼 감아놨고 거기에 이제 이 라인을 연결시켜 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샵에다가 직접 맡기시는 분들도 있는데 직접 해보시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이거 샵에 맡기시면 괜히 또 돈도 뿐더러 또 이제 약간 자립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약간 없어지기 때문에 직접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려요. 자, 이렇게 백킹 라인을 감아놓고 치우겠습니다. 이제 제일 필요한 건 노트. 노트요. 이거 시중에서 만원 주고 파는데 오비스라고 찍혀 있죠. 지금은 이거 나올지 모르겠네. 이거 제 오래전에 구입했던 거라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라인을 좀 풀어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릴의 끝에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될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 연결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지금 여기 루프가 매듭지어 있죠. 보통 이런 것들 루프 되어 있는데 이거 잘라버리고 직결로 연결을 시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잘라버리고 이제 여기에 이렇게 매듭을 지을 거예요. 좀 풀어내고 자, 노트를 이용해서 넣고 그다음에 얘를 넣고 하나 둘세번 정도. 너무 조금 더 풀어야겠다. 하나, 둘, 세번 정도. 감고, 여기에 이렇게 넣고, 당기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매듭이 지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여기를 잡고 힘껏 당겨줘요. 자, 이렇게 연결이 잘 됐죠? 그러면 여기를 이제 잘라버리고. 사실, 백킹까지 풀려나갈 정도의 DT 드라이플라이 경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굉장히 강력해요. 그런 거니까. 아우! 이렇게. 그 다음에 감아주면 됩니다. 요거를 이렇게 감아주면 돼요. 허공을 닫고
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대고서 여기다 이렇게 돌리면 자연스럽게 감겨져요. 이렇게. 여기 지금 디스크처럼 막 돌아가죠. 이렇게 밑에 감아주면 됩니다. 어? 너 이쪽에 많이 감았다. 이게 한눈 팔다가 보니까 한쪽에 너무 많이 감겼어요. 뭐 클리어를 잘 닦아주시면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 감았어요. 자, 그런 다음 여기에 이제 뭐 루프 매듭을 해서 여기다 연결을 팁 리더를 연결시킬 수도 있지만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고 드라이기 때문에 괜히 이게 물탕을 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니까 직접 다이렉트로 이 노트를 이용해서 연결시켜주면 끝납니다. 자, 4X 12피트고요. 여기다가 이제 OX를 추가로 해서 한 17피트에서 18피트 정도를 만들려고 해요. 자, 뭐 리더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뭐 각자 취향대로 골라서 쓰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TM컷 거 주로 썼는데 또 이렇게 색깔도 이렇게 각 뭐 때마다 이제 뭐 색깔을 변경해서 쓰는 편이라 뭐 그다지 뭐 뭘 선호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없으시겠죠? 자, 이렇게 풀러서 연결을 시켜줄 거예요. 이 리더하고 저기 라인하고 연결할 때 이제 많이들 영상을 보시면서 하는데 몇 번 하다 보면 굉장히 익숙해지니까 절대 겁내지 마시고 도전을 해보세요. 자꾸 하셔야 이 자립심도 커집니다. 괜히 누구한테 의존하기 시작하면 정말 자, 이렇게 리더가 좀 많이 꼬였잖아요. 그것을 사람의 체온으로 이걸 약간 펴줘야 돼요. 이거 리더 펴개가 있으면 펴주면 되는데 저는 주로 체온으로 펴는 편이라 이렇게 적당한 힘을 가해서 이렇게 펴주면 됩니다. 이 나일론이라는 게 신축성이 있어요. 열이 조금 가해지면 라인이 펴지니까요. 그래서 라인을 펴주게 되고, 티펫은 이런 것들 부분 잘 보면서 꼬여지지 않게, 그리고 어디 엉키지 않게 조심해서 다뤄주면 좋아요. 이게 하나에 4,000원인데 꼬여져 버리면 4,000원 날려먹는 거게 되니까. 마찰 열을 이용해서 천천히 펴줍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준비했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를 쓰지 않을 거예요. 이거 풍선 매듭 전 되게 싫어합니다. 주로 4번이나 5번 때는 풍선 매듭 아까워서 쓰긴 하는데 잘라버려요. 뚝 잘라버리고 여기에다가 이걸 이렇게 연결할 거예요. 이거 연결하려면 다른 또 노트가 필요해요. 뭐 직접 여기서 매듭을 지어도 상관없긴 하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제품을 구입을 해서 나름대로 또 모양새를 또 갖추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게 바늘인데 이 라인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끼워요. 그 다음에 적당한 위치에 맞춰서 이렇게 빼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 리더의 맨 끝부분, 이렇게 넣어줘요. 그러면 바늘코 끼듯이 이렇게 빼줘요. 이렇게
빼줘요. 점점점점 빼주면 여기 이제 딱 끝 지점에 와 있죠. 그 다음에 뭘 할까요? 자, 이 노트를 이용해서 매듭을 지어주면 됩니다. 어떻게 지어줄까요? 자, 이걸 반대로 놓고 연결될 부분이 밑으로 가고 위에 매듭질 부분이 위로 올라오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 하면 너무 두툼해지니까 두 번 정도. 자, 여기다 가까이 대고서 하나, 둘, 세 번 해볼게요. 세 번에서 이렇게 해서 빼서 이렇게. 자, 모양새가 안 나오니까 이걸 좀 당겨서 살짝 걸리게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딱 맞춰지도록. 그래서 여기서 손톱으로 짜근짜근 살짝살짝 당겨주면서 맞춰줍니다.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하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재밌으니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딱 맞춰주면 이렇게 티팩과 라인과 리더가 연결됐습니다. 자, 여기 부분은 포쉐프로 바짝 당겨주면 돼요. 자, 이렇게 리더와 라인과 연결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캐스팅만 해볼 차례인데 이 마스터리 더블 테이퍼 어떤지 한번 실감을 좀 해봐야겠는데요. 이 느낌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과연 코일링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그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